중계 명가의 화려한 계보만큼이나 빛났던 MBC의 중계 어록들. 먼저 만나볼 어록은 1997년 도쿄 대첩을 완성한 송재희 신문성 콤비의 전설과 같은 어록. 여기 있게.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이민석. 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벗어나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벌써 골이 들어가는 감각적으로 말이죠. 그걸 느꼈는데요. 그렇습니까? 후지산을 무너뜨린 MBC 축구 어록은 2006 독일 월드컵 김성주와 차차 부자에게 계승됐는데. 마지막 정광판에 맞았네요. 네.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했을 때 이 정광판을 맞추기 내기를 했었는데. 네. 한 선수도 못 맞췄는데. 파워가 없는가 보죠. 자, 아닙니다. 예. 전반전 끝나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실 전 그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이 전반전 끝나고 라켓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목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땀이 나네요. 네네. 베켄바오가 지금 구경을 하고 있죠. 네, 스페인의 그 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페인 대표팀 경기 때도 참관을 해서. 차두리 선수는 경기 내용 중에 아는 사람이 나오면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2006년 차차부자 옆에서 목 놓아 안 좋아!를 외치던 김성주. 2014년 그리던 안정환과 함께하니 어록 또한 빵빵 터지는데. 코너킥입니다.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슛!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골! 아닌가요? 터집니다. 지금 심판들의 좀 미스가 좀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피파에서 비 오는 날은 수중 안경을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진심이십니까? 네. 네. 페랄테 선수가 공격 수임에도 전방에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정환 위원님께서도 선수 시절에 수비 많이 해줬죠? 네. 가끔이요? 네.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의원님. 아, 네, 네, 지금 경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안에서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대신 저는 골을 넣었거든요. 네, 네. 지금 오른쪽에 이창용이 있습니다. 왼쪽에 휘재철도 달려갑니다. 이근호 슛! 골키퍼! 들어갔습니다! 이근호! 이게, 야, 이거 오늘 완전 땡땡 퀴즈! 네. 땡큐보다 더 좋은 거죠? 야, 이거 선수 제가 나중에 소주 한잔 사야 되겠어요? 네. 아, 좀 더 좋은 거 사세요. 무슨 소식이에요? 알았습니다. 야, 아킬레스 골키퍼가 말이죠. 네. 야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베이징을 떠들썩하게 한 갱샹도 사라이의 한마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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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으로. 샤니, 샤니. 골 됐어요. 진짜. 오구. 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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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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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떴습니다. 갑니다. 육수 자 뒤로 뒤로 갑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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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봐. 이나봐. 이승용 두 점짜리 홈런. 저 타구는 정말 독도를 넘긴 것 같네요. 밖에 시마로 우기는데 독도를 넘겼어요 진짜. 네.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자 7번 타자 고현민. 아 좌측에 네 자 좌측에 좌측에 쭉 뻗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익수가 고마워요. 5대2 고마워요 사통. 자 정대현. 자 두나씩 유강수 두나씨 두나씨 우승이에요. 절대 대마도를 건너 후지산을 무너뜨린 땡땡큐한 MBC 중계어록. 앞으로도 재밌고 맛깔나는 중계를 약속하며 스포츠 중계 방송은 MBC가 1등이에요! 1등!